SBS 그 패딩 SBS 오바로크를 띄고 줄까? 아니면 띄고 줘야 될 거 모르겠어요. 진짜 악용할 수도 있어. 악용? 응? 악용이다. 뭘 악용해? 악용할 게 뭐가 있어? 여러분 2주년 선물로 이런 걸 보내주신 파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성함은 제가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명성은 가득하네요. 오빠 잠깐만. 어딜 봐서 이게 남자 글씨입니까? 배가 너무 아웃만 오는 건 아니죠? 빨리 좀 여기 들어오고 있어요. 아 그리고 그 천혜양 보내주신 강지선님 계신지 모르겠네요. 너무 감사하게 잘 먹었습니다. 어 살찌는데 어떡해. 참깨라면 잔뜩 있어요. 강지선님 계십니까? 대답하시면 안 되시죠. 이거 빼야겠다. 네. 그리고 케이크를 보내주신 것도 2주년이라고 보내주신 거예요. 원. 본방에 못 들어가가지고. 제가 계속 들어가 들락날락 하고 있어요. 여기. 여러분 본방에 제작진 좀 들어가 계세요. 근데 1,800명이네. 몇 명인데 그게? 1,500. 1,500. 정도. 밀려? 그럼 보기가 너무 힘들어. 1,600으로. 아니 나 또 들어온 것 같은데? 이 기준이 뭐야? 또 됐어. 나가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43명 정도. 4. 지금 계속 1498, 99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근데 이게 축구 중계 아나운서가 되고 싶어서 이제 아나운서가 되셨는데 이거 어떻게 축구 중계는 배성재잖아요. 배성재. 축구는 배성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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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가슴에 응원이가 있고 이번에 월드컵도 또 뭐 성재 선배 갈 텐데 또 이거 4년 또 기다려야 되고 4년 후에 또 부부님은 못 하겠어요? 어? 계속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 꿈이 SBS 사장이래요. 그렇대요. 맞아요. 잘못 얻은 사람도 걔를 사라. You know? 아 여기 성진 씨 잘한다고 칭찬한 부분은 편집했어요. 악마의 편집. 자극적으로. 자. 안녕하세요. 3월 28일 일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출첵이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사운드 오브 텐은 넘사벽. 저에 대한 조정식의 생각이었습니다. 영재발굴단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렇게 속마음을 토로하고 갔군요. 그래요. 팩트를 잘 알고 있군요. 많은 분들이 답답해합니다. 예. 하지만 어쩔 수 없죠. 한 20년 넘게 답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튼 오늘 배텐도 2주년인데 청취자 여러분의 답답함도 한 10년, 20년 계속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배성재 텐 오늘 2주년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주 특별한 코너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원래는 수요일에 박문성 해설위원이 나오는 날인데 어떻게 이 정말 아름다운 날에 네, 이 기념비적인 날에 박문성 위원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코너를 바꿔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김소혜 씨와 함께 할 겁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지 않는 주중 팽텐. 오늘은 배텐 문학의 밤입니다. 한 시간 채울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그 국민 참여형 라디오 아니겠습니까? 예. 감사드리고, 아, 여러분 지분이 거의 다라는 거. 저는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드립을. 감사합니다. 배텐은 녹음 전 과정을 카카오TV를 통해 생중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녹음 일정은 배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상품 소개 듣고 올게요. 아, 일요일이라고 읽었다는데? 죄송합니다. 아, 그거는 띄우겠네. 죄송합니다. 역시, 파수 참여형 프로그램. 집단 지성.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 감기 조심하세요. 자, 들어갈게요. 아니, 이거 안 바꿔요? 응? 맨 앞에 잘못 읽었다는데. 아, 아직 다 하고 나네. 일단 프로그램이 나왔어. 일요일 배성재. 나 처음? 안녕하세요. 2018년 3월 28일 수요일 배성재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듀오의 왜? 응? 뭔가 묻어 있어서.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입니다. 첫 곡은 성재입니다. 첫 곡은 다이나믹 사운드 오브 텐은 넘사뷰 국민 참여형 라디오 출소. 여러분 감기 조심. 있으니까요. 참여하세요. 아직도 코맹맹이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배성재의 텐은 반올림 피자샵,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FCA 코리아, 피자 알볼로, 난링구닷컴, AJ셀카, 삼성화재 다이렉트, 동일스위트, 메리케이 코리아, 2588 박소연 대리운전, 라온건설, 미래에셋대우, 라피에스타 양산, 프롬바이오, 원할머니 보쌈과 함께합니다. 다녀오세요. 네. 일본 과자네? 특이한 건. 먹어보고 싶다, 이건. 카라멜 같은 거? 응? 저거 뒤에 가 있어요. 카라멜 같은 것도 이상한 게 써 있어. 이상 그림이 뭔가. 맛있어. 모찌. 그거. 말랑말랑한 거야. 원. 한자에 약해서. 찾았어? 네. 다행이다. 뭘로 샀니? 텐? 아니요. 아니야? 8 플러스 샀어요. 아, 왜? 텐 안 샀어? 응, 아이폰 X. X. 아, 그게, 그, 홈버튼이 없어서. 홈버튼 없는데, 그게 만져보니까 편하긴 편하더라고. 홈버튼 아, 없어도. 그래요?
나는 폰이 커서 못 산 거고. 근데 다들 왜 X 안 사냐고 물어보시는 거지. 확실히 좋긴 하는데. 난 작은 폰이 좋아. 3월 27일에 애플이 시카고의 무슨 고등학교에서 작은 이벤트를 한대. 보통 3월에 이벤트를 크게 했었거든? 이번엔 학교에서 한대. 그리고 그 이벤트 초대장을 이렇게 애플 펜슬로 써놨어. 보니까 왠지 아이패드랑 몇 가지 학생들을 겨냥한 걸 나눌 것 같아. 거기서 혹시 아이폰 SE2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어. 우와. 그리고 아이패드도 나오면 그거 두 개 사야지. 거기서 새롭게 나와요? 응? 새롭게 나오는 걸로 이벤트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으로 나와. 일부러 학교에서 하는 것 같아. 교육. 이게 무슨, 이건 땅콩향인데? 미숫가루. 미숫가루야? 네. 같은 맛이에요. 뭐, 이게, 인절미 같은 게 그래요? 아, 있지? 인절미. 인절미인가, 네. 이게? 말랑말랑할 때? 네. 지금 먹으면 침 나올까봐 안 될까? 녹차 맛도 있고. 생방 59분 전이라는데. 뭐. 맞아. 태니 따뜻했던 어느 봄날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함께한 지 어연 2년. 날짜로 따 언 이로 해. 그리고 이게 배성재 태니 따뜻했던 어느 봄날. 네. 태니. 우린 따뜻한 적 없어. 네. 항상 차가웠어. 네. 어언 2년. 배성재 태니 따뜻했던 어느 봄날. 배성재의 테니 따뜻했던 어느 봄날 여러분에게 다가와 이렇게 함께한 지 어언 2년. 날짜로 따지면 730일, 시간으로 따지면 1750시간, 분으로 따지면 105만 1200분, 초로 따지면 6307만 2000초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숫자로 헤아리기엔 도무지 표현이 안 되는 핑크핑크핑크하고 옐로옐로옐로한 아주 특별한 2주년을 스페셜하게 준비해 배텐 문학의 밤. 배텐 2주년 특집 문학의 밤. 이 특별한 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줄 게스트 김소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팽텐의 팽디가 아니라 2주년 특집 스페셜 게스트로 와우. 이렇게 웬즈데이 수요일에 모시게 됐습니다. 와우. 평일에 만나는 느낌 어떤가요? 오, 이렇게 평일에 보니까 제가 이제 평일에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요? 네. 자, 일요일에 만났었는데 이렇게 또 3일 만에 만나니까 네. 마치 응원하는 축구팀이 리그 경기하고 챔스 경기하는 그런 느낌. 네. 뭔지 전혀 모르겠죠? 그거고요. 채팅창에 배철수 꼴랑 2년? 라고 하신 분 있고 으유 2년 동안 배텐해버린 4시간 무엇? 이라고 굉장히 아까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배성재 텐이 2주년이 됐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이 라디오가 무슨 제 이름이 붙어있긴 하지만 제가 차지하는 지분은 정말 요만큼밖에 안 되고 우리 게스트들 네. 또 김소혜 씨 우리 제작진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이 참여하는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특히 진짜 김소혜 씨가 이렇게 오랫동안 함께해 주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소혜 씨가 이 젊은 청취자분들을 이 배텐으로 끌어와 주는 그 역량이 엄청나거든요. 아, 아닙니다. 네, 펭귄들을 그냥 다 네. 선량한 팬들을 팥수와 만드는
하수와 하는 라디오라고 하신 분 있고, 솔직히 형이 잘했어 라고 하신 분 있는데, 또 이렇게 제가 스스로 낮추니까 다들 또 높여주시네요. 그래요. 성재 꿀빨았네도 있네요. 인재 영입위원장 김소혜라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소혜 씨 때마다 이제 구름 파수들이 몰려오시고, 또 검색어도 많이 올려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어쨌든 진짜 봄이 왔습니다. 네. 네. 팽디는 어떻게? 4계절 중에 어떤 계절을 가장 좋아하나요? 저는 원래 여름 가장 좋아했었는데, 네. 근데 봄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봄이 왔지만 더 봄 같은 봄이 왔으면 더 좋겠어요. 더 따뜻한 봄. 네. 어. 여름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렸을 때 물놀이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때 제 생일이 있기도 하고, 아하. 그 더위를 제가 많이 안 타서 그래요.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랑 완전 정반대네요. 네. 저는 5월생입니다. 봄에 태어나긴 했는데, 네. 전체적으로 봄, 여름은 조금 싫어해요. 왜냐면 다들 너무 그 좋은 분위기면 그렇기도 하고, 네. 또 추운 거, 저는 추위를 잘 안 타고 더위를 많이 타서, 그렇습니다. 아, 배탄절 벌써 지긋지긋하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자, 매년 봄이면 꼭 하는 설문조사죠. 네. 김소의 마음속에 벚꽃 구경을 함께 가고 싶은 1인 남자만 됩니다. 누구? 남자만 된다고요? 네. 누구? 3초 드립니다. 3. 매니저님. 아. 와. 정말 세상 노잼 대답이네요. 와, 진짜 너무하네. 차라리 아빠를 하지. 아이. 친해진 지 얼마, 아니,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같이 친해질 겸. 네. 감기도 옮기고, 벚꽃 구경도 같이 다니고, 네. 매니저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그렇군요. 네. 벚꽃 구경 좀 많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분기별로 특별하게 저희가 문학의 밤을 하고 있는데, 배텐이 낳은 예비 시인 아닙니까? 소예 씨. 배텐 2주년이니까 어떻게, 배텐으로 이행시 할래요? 배성재로 삼행시 할래요? 배성재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 네네. 배! 배성재 아나운서님은 정말 착하고 재밌으시고 완전 짱이시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아니. 왜? 반전 있어요? 아니. 그 정도면 기승전결 완벽한데요? 아닙니다. 성? 역시 성공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하죠. 불안한데. 재? 재밌냐? 예. 자, 소희 씨가 지난 일요일부터 무슨 약을 먹은 것 같아요. 얼굴 빨개지셨어요. 네. 공익인간을 만들 겁니까? 아, 채팅창에 플러스로 재수없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아, 오늘도 암흑해냐고. 다크 펭귄. 소희 장원급제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재밌었는데, 진짜. 저기 죄송하지만 제작진 앞에 거 두 줄만 편집해서 아, 저 저장 좀 하게 주세요. 우리 소혜가 이상해 라고 지금 믿고 아, 소혜 레벨업 하고 왔네. 자, 오늘 배텐 문학의 밤 시제를 발표해 주시죠. 오늘 문학의 밤 시제는 봄입니다. 그동안 봄에 관한 내용으로 시를 받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자작시를 남겨주셨습니다. 다 소개는 못하는 게 아까울 정도로 너무 좋은 시들을 보내주셨는데 네. 그중에 입선작들을 잠시 후 소개할게요. 네, 저희가 2주년이라 선물도 푸짐합니다. 장원은요, 저희가 꽃샘추위 방지용 배성재 유즈드 구스패링 와우. 드리고요. 구스인지 아직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덕인지 구스인지 아무튼 뭐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한 두 번인가 밖에 안 입었고 그 입은 게 하루 종일 입고 있던 거라 정말 앞에 편의점 갈 때 잠깐 입었던 거라 아, 뭐 냄새나고 이런 거 없습니다. 정말 거의 새 거예요. 그 SBS 평창 올림픽 패딩 반복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아끼는 건데 여러분께 드리는 게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팽디상도 두 분께 드리는데요. 네. 팽디상 소개해드리면 봄에도 이불 안에 계실 거니까 이불 세트 그리고 배디상 두 분 역시 꽃샘추위 방지용 핫팩 세트 입선은 참가상인데 소개되는 모든 분께 남성용 속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 뭔가 겨울 아이템 떨이 느낌이 그래요. 창고 정리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1년 동안 다 쓰실 수 있게 여름만 지나시면 원래 에어컨은 그 겨울에 사는 거잖아요. 그래야 싸요. 그쵸. 안 사봤죠, 아직은. 네. 에어컨은 겨울에 사야 돼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월동 장비를 지금 나눠드릴게요.
자자자자. 어떻게 노래 듣고 와요? 아니면 그냥 가자. 자, 베텐 문학의 밤 시제는 봄이고요. 손발 오글거림에 주의하세요. 자, 팽디가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이거? 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제목 샵 봄스타그램 지은이 이희영. 꽃사진이랑 샵 봄스타그램, 데이트사진이랑 샵 봄스타그램, 연한 청바지에 얇은 가디건 사진, 그리고 샵 봄스타그램. 나만 빼고 다들 샵 봄스타그램. 난 아직 추운데 패딩이 좋은데, 내 패딩은 드라이클린이 끝마치고 비닐 속에. 다시 꺼내 입으면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지금 만약 배성재 평창 패딩이 있다면 따뜻해진 나도 이젠 샵 봄스타그램. 저희 베텐에서는 이 샵이 여러 가지로 쓰이죠. 우물정으로도 쓰이고 조금 아쉽네요. 해시태그로도 쓰이고 그러는데 뭔가 이제 패딩 노린 노림수 자작시. 네. 예. 티나요? 이거는 그냥 패딩 달라라고 하는 수준의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만약에 봄, 그, 땡스타그램을 안 하는 분들은 이해하시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해본 사람이 느낍니다. 봄에 행복해 봤던 분들이 봄의 향기를 좋아하듯이, 봄스타그램 같은 거, 러브스타그램 같은 거 해본 분들만 그 맛을 알아요. 그래요. 샵 아웃이라고. 있고 샵은 서지영이지예지라고 하시면 있고, 봄스타그램 그냥 브로커고, 역시 원하는 것은 패딩이다. 아, 샵 입던 팬티 주자라고 하신 분은 뭐 차단합니다. 그게 뭐냐? 샵 닥쳐 배포이. 좋습니다. 자자자자. 이 정도로 평. 이희영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봄시 가볼까요? 뭐? 아, 네. 아, 번갈아 감사합니다. 이거 너무 한자도 있네. 제목 상기. 지은이 권영후. 꽃이 피고 나비가 논일 봄을 맞으며, 그런 봄을 맞으며 잊지 말자 지나간 겨울이 있었음을. 칼바람 맞으며 봄을 기약하던 그날 그 겨울이 있었음을. 채팅창에 영호야 여기 낭만시대 아니다 라고 보내주셨고. 와, 목소리 네. 진짜 좋으시네요. 저요? 네. 2년 동안 함께하면서 뭘 또 새삼스럽게. 이 콧방귀는 뭐죠? 자, 아무튼 오늘 노잼 2년 특집, 2주년 특집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래요. 아무튼 상기, 뭔가를 떠올리고 기억한다. 봄을 맞으며 지나간 겨울을 잊지 말자고 하는. 겨울은 어쨌든 뭐 보통 많은 분들이 시를 쓸 때 상징하는 뭐 시련. 네. 그리고 봄은 이제 평화, 새로운 뭐 희망 이런 쪽으로 상징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권영우님은 상당히 시를 잘 쓰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면. 진짜로. 예. 2주년인데 왜 초상집 분위기냐고. 네. 차가운 나라 시 없나요? 그렇습니다. 약간 뭐 PD 생각입니다만, 피채촌 PD. 약간 겨울 촛불 집회 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그래요. 지금 뭐 봄 분위기죠, 전체적으로.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안 좋았던 일 다 잊고 이제 희망을 갖자 이런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 쪽 문화권은 확실히 한자 문화권이기 때문에 시를 쓸 때 시라는 건 함축을 많이 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왜요? 아니, 잊지 말자고 돼 있는데 제가 다 잊자고 해가지고. 그래요. 아, 방어법으로 갑시다. 네. 그러니까
한자로 이제 상기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네. 아, 어쨌든 저희 감상평과 파수들의 감상평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요. 저희는 그래도 좋다고 하는데 다들 채팅창에 상기야 기상하자 이 정도의 평이 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 봄시 가보겠습니다. 제목 봄 지은이 노동우. 시린 날이 지나 풋풋하게 찾아와 수줍은 미소 보여주고 초록 노랑 분홍 세상을 칠하고 작별 인사도 하기 전에 떠나버린 첫사랑 같은 날. 네. 왜 이렇게 슬퍼합니까? 노동우이신데. 아, 노동부에서 보냈냐고. 고용노동부에서 보내시냐고 하신 분 있고. 아, 동우가 별밤에 보내라고 하신 분도 있는데.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아, 채팅창 오늘 막방인가요? 하신 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고 보니까 진짜 다들 따뜻하게 시를 써주신 분들이 많아서 네. 분위기 적응이 안 되긴 하네요. 분위기 왜 이렇게 슬프냐고. 아, 3주년 안 할 뜻이라고. 아, 임금 체불에 대한 노래한 시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노동욱님이니까. 봄을 첫사랑으로 표현했는데 첫사랑. 수희 씨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네. 첫사랑 있었어요? 첫사랑이요? 네. 아, 아직 진짜 정말 첫사랑, 리얼 첫사랑 없는 것 같습니다. 가짜 첫사랑은 있었다. 뭔가 좀 카운트하기 싫은 뭐는 있었다. 지금 진행 중이신 거죠? 뭘 저한테 물어봐요. 네. 네. 그래요. 이거 타락박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아, 뭐가 있긴 있구만. 에이, 왜 그러세요? 지난번부터 흑화한 이유 혹시? 네. 뭐 상처받은 거 있는 거 아니에요? 상처받은 거요? 네. 아, 없죠. 없다. 네. 아, 그냥 좋다. 네. 알겠습니다. 잘 되는군요. 유사 첫사랑은 뭐죠? 어떤 스타일입니까? 언제 첫사랑이었나요? 저요? 네. 아니, 뭐. 그 비슷한 첫사랑이 있었다는 것도 아니고 그게 뭔지 잘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뭔지 알려주세요. 뭐가 있긴 있었군요. 아니, 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라버님 있으셨을 테니까. 저야 뭐 나이가 나이니만큼 뭐 첫사랑도 있고 뭐 유사 첫사랑 같은 것도 있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었죠. 그렇군요. 팽디 상대방 상처받겠는데? 라고 질문이 있습니다. 서로 치고받는 거 좋다고 이걸로 가자고 하신 분 있는데 여러분 봄시를 읊는 시간입니다. 2주년 특집이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봄처녀. 왜? 노래 한 곡 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우정아의 봄처녀. 선우 장어라고 했다. 선우 장어. 봄 천엽. 천엽. 천엽을 좋아하는 소의. 맛있어. 너 일부러 좀 빨리 입어가지고 좀 더 준비할게요. 어? 좀 더 준비할게요. 준비할래? 네.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예선 탈락들 또 읽어야 될 것 같아. 이걸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럼요. 2주년 진짜 다들 조금 진지하게 보내주셔가지고 아... 반장도 좀 있어야 돼요. 자, 후토크를 조금 길게. 네. 자, 볼게요. 노래 듣고 왔습니다. 선우 정아의 봄 2부. 배성재 텐 오늘은 배텐 2주년 특집 김소희 씨와 함께 배텐 문학의 밤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왜 평소들을 하지 오늘 왜 이렇게 봄 핑크핑크하고 그렇게 가냐 안 어울린다 이러시고 있는데 저희는 청개구리 라디오 아닙니까? 네, 계속해서 문학의 밤 앞으로 온 봄을 주제로 한 자작시
소개해드립니다. 채팅창에 2주년은 망했다라고 하신 분들 있고, 아, 둘이 싸우는 게 재밌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서로 지금 티키타카 하고 있었는데, 일부에, 어, 누구냐 빨리 밝히라고 막 얘기했습니다. 평소대로 치고 막으란 말이야! 라고 재밌습니다. 응, 너넨 황소개구리. 라고. 자, 아, 여러분이 보내주신 봄시. 저희는 청취자분들 이렇게 열심히 봄에 대한 시상을 시로 써서 보내주실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가볼까요? 봄, 오윤호, 배성재 텐을 우연히 들어봄, 성재형의 목소리에 빠져봄, 재미있어서 첫 회부터 정주행해봄,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도 권해봄. 생방송에도 참여해봄. 솔직히 듣다 보니 중독됐나봄. 로마 제국처럼 빅 라디오를 꿈꾸는 베테는 나의 봄. 네. 아, 채팅창에 알바 쓰지 마라. 너무 흔해. 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베텐 빅 라디오 아니라고. 초등학교 동시네. 망했나 봄. 아, 상품을 노린 베텐 찬양 시이긴 합니다만 사실 이 시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세로 드립이죠. 세로 드립. 시의 앞글자를 읽어보시겠어요? 아오. 배, 성재, 평생 솔로. 아, 뭐든지 이게 세로 드립 확인을 좀 해야 돼요. 어쩐지 왜 로마가 나와 있어. 네. 아, 채팅창의 만점이라고. 정답! 이거 인정! 아, 역시, 파수다! 라고. 귀여워. 패딩 가자! 라고 보냈습니다. 아, 사실, 이게 굉장히 흔한 시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 우리가 항상 흔한 시를 만날 때는 긴장이 있어요. 긴장을 해야 되죠. 이렇게 새로 드립 확인을 좀 해봐야 됩니다. 네. 네. 시로 텐션 이렇게 올릴지 몰랐다고. 다크나이트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네. 이 사람 PD 시키자라고도 오는데요. 네. 아, 탈룰라 장원상 주자. 네. 됐고요. 어떻게 보세요? 아, 이건 저는 틀린 말이라고 봅니다. 뭐가요? 평생 솔로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언젠가는 생길 수 있겠죠. 그래요? 네. 자. 어, 팽디는 누굽니까? 뭐가요? 응? 뭐가요? 팽디를 흑화하게 만든 사람. 아, 어, 박문성 아나운서님. 박문성 해설위원님이요. 알겠어요. 문자는 한번 다시 봐야지. 아, 그래서 전화기 혹시 바꾼 겁니까? 저한테 보낸 문자가, 어, 제 번호 아닌데요? 이렇게 하려고? 아니에요. 아, 그래요? 네. 어, 제 폰에는 이미 전 번호가 저장이 돼 있고, 아, 그렇죠. 새 번호도 한번 따고요. 네. 아, 소에 의미심장하다고 하신 분 있는데. 네. 자, 이 정도면 손석희와 쌍벽이라고 하신 분도 있어요. 자, 다음 시 가보겠습니다. 제목, 썸남썸녀의 계절. 지은이 이상진. 봄은 썸남썸녀의 계절. 그래서 난 오늘도 퇴근 후 그녀에게 전화를 건다. 언제나 다정다감한 목소리로 반갑게 인사하는 그녀. 그녀는 오늘 하루 고단했을 나를 위해 늦은 밤 우리 집으로 왔다. 나를 생각하며 만들었다는 따끈한 음식을 품에 안고 집에 도착한 그녀. 익숙한 발자국 소리에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이한다. 치킨 왔습니다! 네. 썸녀 이퀄 치킨. 그렇죠. 어, 근데, 어, 여성분이 치킨 배달해주는 건 저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뭐, 이런 게 있네요. 아, 소혜가 텐션 올리려고 살신성인 했다고 하신 분 있고, 어, 갑분싸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군요. 아니, 여자 배달하시는 분 본 적 있어요? 저는 없어요. 그죠? 네. 제가 정말 수많은 짜장면, 피자, 치킨을 시켜 먹어봤지만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느 동네입니까?
새로 드립인가? 봄그언 그나 익치 아니면 항상 새로 드립을 확인해야 돼요. 아 사장님이 직접 오실 때도 있다. 아 그렇죠. 그럴 수는 있겠네요. 아 네 저 있었어요. 아. 저희 그 집 앞에 첫땡땡이라고 있는데 치킨집 거기서 오신 적 있으세요? 사장님 네 그렇군요. 아 맞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가만 있어봐. 대각선 드립이라고 하신 분 있는데 그건 아니겠죠? 봄레나 아니에요. 네. 어이구 의심이 되네. 어디 함정이 숨어있나 보게 되네요. 자 다음 시 가보겠습니다. 첫 땡땡은 뭐지? 처갓집? 네. 길어. 제목 꽃샘추위 지은이 장윤호. 철이 안 든 나는 작은 꽃잎마저 미워했다. 기침 한 번에 파르르 떠는 작은 꽃잎이 하찮았다. 작디 작은 그 꽃잎은 나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티 없는 얼굴로 웃고 있다. 어리석은 나에게도 한 점 차별 없이 웃어줬다. 철이 든 나는 그 웃음을 그리워한다. 따뜻한 계절이 오기 전 이미 져버린 꽃잎 사이로 빗물이 내린다. 젖어가는 꽃길을 그저 바라보다가 조용히 스쳐간다. 부재 부모님. 부재 부모님이라는 뒤에 설명. 사실 뭐 설명일 수도 있고 뭐 교과서에 나올 책에 나올 시 정도면 이런 거를 오히려 판단에 맡길 수도 있는데 네. 아, 꽃과 봄을 약간 부모님의 상징으로 쓰신 것 같네요. 진짜 잘 썼네요. 네. 어, 효도 치트키 쓰지 말라고 눈물 난다고 그리고 있고 치트키 반칙이라고 냉정 네. 어, 효트키 쓰지 말라고 그분 있고 부모님은 건드리지 마라. 저버린 꽃잎은 그러면 부모님이 좀 늙으신 부모님 이런 상징인 것 같고 빗물은 눈물. 네. 와. 진짜 대단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이게 꽃샘추위 자체가 찾아올 때쯤에 꽃잎들이 떨어질 수도 있고 작은 꽃잎, 기침 한 번에 떠는 작은 꽃잎. 슬프네요, 그죠? 네. 나도 모르게 듣다가 컵에 양초 끼웠다고 하신 분 있고요. 아, 그래요. 수련의 시인가요? 조교가. 어머니를 생각합니다. 네. 캠프파이어 느낌이죠? 네. 지하철 시 잘 들었습니다. 노사연 만남 깔아라. 네. 그래요. 어떻게 보셨어요? 되게 슬펐어요. 마지막 부재 부모님 하니까. 저희 그, 레크레이션 업체 하시는 분들, 이 장윤호님에게 저작권 지불하시고, 꽃샘추위, 이 시 꼭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불 피워놓고 촛불 하나씩 들려준 다음에 이 꽃샘추위 시 읽으면 다들 울 거예요. 해바라기 사랑으로 노래 틀어라 라고 하시는 분 있고, 네. 소의 빈말 일취월장했다고 하시는 분 있네요. 아니, 왜 그러세요? 아니 저한테 오늘 한 거에 비하면 네. 저는 한 10분의 1도 안 드린 것 같은데. 네 왜요? 왜요? 네 아니에요. 네 집타임 가자. 재밌고 노래는 개똥벌레 틀어. 개똥벌레. 아저씨들 많네. 예 그래요. 자 다음 시 가볼까요? 네. 노래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포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재미있는 시 왜 안 읽어주냐는데. 시? 잠깐만. 유일하게 재밌었죠. 아니 너무 베텐에 그래서 그런 거 그냥 다시 가져 다시 뽑았어요. 노래들? 시간이 없어 이제. 아이유의? 시간이 없잖아. 듣고 오겠습니다. 순서대로 자 노래 한 곡. 하이포 아이유의? 다음에는 드립의 밤으로 가라는데. 여러분 드립의 밤이 더 힘들어요 시보다. 재미없다 마피아나 하자. 마피아요?
마피아 때 처음으로 흑화됐던 소혜가 지금도 아직도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어요. 아, 왜 계속 흑화로 가 그러세요? 다시 온 거 보고 골라요. 너무 모모해 보이는 게 진짜 많아. 일단은 몇 개 남았니? 하나, 둘, 셋, 네 개 남았나? 네 개 남은 거지? 오케이, 일단 스탠바이. 자, 일단 순서로 가겠습니다. 네. 뭘로? 일단 순서대로 원래 있던 건데. 원래 있던 온 거부터 하고, 그러면 곡소리 한 번만 더, 소희씨. 네. 하이포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듣고 왔습니다. 자. 듣고 왔다고요? 듣고 왔다고? 네. 자. 듣고 왔다고. 네. 듣고 왔습니다. 이걸 듣고 왔다고. 아, 네. 아. 자, 다시. 하이포 아이유의 봄, 사랑, 벚꽃 말고 듣고 왔습니다. 네. 자, 오늘 봄 시를 소개하고 있는데, 아, 소혜 씨 덕분에 그래도 재미의 텐션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네. 아, 저는 정말 근데 이렇게 많이 보내주실지 몰랐어요. 오, 진짜 많이 웃었네요. 너무 감동이고요. 저 다 저장해놓고, 심심할 때 꺼내 읽겠습니다. 아까 새로들이 빼고요. 자, 가볼까요? 네. 제목, 봄이라고. 지은이, 박기범. 봄이네요. 뭐 하세요? 나갈래요?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봄이라고 다르진 않더라. 아, 이거는 전형적인 퍼스 여러분의 시죠? 그래. 아, 비참이라고 눈물 난다고. 좋은데? 누가 보냈냐? 장원국제라고 하신 분 있고. 아, 그렇군요. 슬픈, 제일 슬픈 시네요. 이게 바로 우리의 시지. 뭐, 이거라고. 아, 너무 공감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슬프네요. 비참에선 팬티, 여기선 패딩. 잘 보냈다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래요. 봄이네요. 뭐 하세요? 나갈래요? 이 다음에 행간이 그거죠. 아, 저 괜찮은데. 네. 아, 그래요? 괜찮아요? 다음에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이 안 없어지는 상태인 거죠? 네. 봄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파스 백서 같은 시라고. 누가 내 일기장 훔쳤냐고 하신 분 있습니다. 아, 누가 내 땡톡방 해킹했냐? 네, 미세먼지 때문에 안 나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아, 맞습니다. 펭디는 평생 소개팅 할 일은 없겠네요, 그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막, 대학교 애들이 가니까 막, 과 미팅 이런 게 되게 많대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단체로 뭐 이렇게 미팅하거나 이런 거는 할 수도 있었는데, 또 그건 이제 안 다니니까. 그쵸. 뭐, 소개팅 같은 1대1 만나면 당연히 안 할 거고. 나중에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네. 이런 건 할 수 있겠네요. 우결이라든가. 아니면 요즘 보면 뭐 이렇게 소개팅 비슷하게 설정해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혹시 그런 거 해보고 싶습니까? 나중에?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네. 베르보니도 해보고 싶으시죠? 아, 저는 소개팅이 체질이 안 맞아서 낯선 사람과 마주하는 것을 좀 피하는 스타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성재 불청가자라고 하신 분 있고, 있고요. 왜 시를 한 번 하고 다큐를 보냈냐고. 그런 분 있습니다. 그래요. 소희 씨가 그런 거 나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잘 어울리고. 그런가요? 나중에. 네. 아직도 좀 학생 같은 느낌이라. 배가 불렀네. 라고 왔습니다. 다음 시 가보죠. 미운 성재 새끼. 이성세. 새끼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것 같은데.
빼면 어때? 뺀다고? 8번은? 또 진심이죠. 어, 오케이. 8번 빼줄까? 오빠 9번으로 가. 9번으로 가? 여러분, 출장 가기 전 마지막 생록방입니다. 4월에 뵙죠. 생방 많이 들으라고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출장? 폴란드. 굴라시는 폴란드가 아니라 헝가리 음식 아닙니까? 아닌가? 굴라시 헝가리 아닙니까? 아, 아, 네. 아파트 이거를 몇 번 도비 나와요? 아. 나오겠죠. 9분 동안 다섯 골을 넣었다는 전설의 레반도프스키. 자, 갈게요. 9번입니다. 제목 2016 개강총회 지은이 문승현. 모르는 이들의 어깨는 춤을 추고 있고 소외된 내 어깨는 풀이 죽어 있다. 물과 섞이지 않은 기름 같은 내겐 시끄럽지만 조용하다. 내 앞에 놓인 이슬 한 잔 비우고 자리를 박차고 나와 호다닥 올라탄 버스에서 나는 베텐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해가 두 번 바뀌어 찾아온 봄, 나를 찾는 방송 알림 소리, 베텐, 지금 만나러 갑니다. 누가 또 일기장 올렸냐? 성재형 대학 때 일기야? 라고 묻고, 이거 파수 사연이라고. 아, 나도 만나러 왔어. 네. AOA 사연이다. 아,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하지라고 신문 있고. 좋네. 아, 그래요. 근데 잘 쓰시는 것 같은데요? 네, 전 이거 좋은데요. 네. 요즘은 시라는 게 확실히 자기가 솔직하게 느꼈던 그 지점의 감성을 정확히 표현하면 그게 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요. 아, 많은 파수분들이 공감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총회보단 베텐이죠? 개강총회보단? 베텐이죠? 네. 개강총회 단어부터 눈물 흘렸다는 분들 있어요. 네. 이게, 소혜 씨도, 네. 그, 대학에 가서 뭐, OT, MT 네. 이런 걸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어, 다른 사람들은 막 어깨 춤추면서 술 마시고 막 까락까락까락 재밌게 노는데, 나만 뭔가 안 섞인 느낌 들고, 맞아요. 그런 느낌. 있어요. 있어요? 그런 경우? 아, 아니, 다들 친구들이 막 MT, OT 이런 데 가니까 부럽더라고요. 아, 그걸 아예 해보지조차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군요. 근데 뭐 소혜 씨는 어딜 가나 워낙 또 이쁨 받을 거기 때문에 공감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섞이지 않는데 네. 그게 왜 슬픈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섞이지 않는 것은 나 자체를 훨씬 더 뚜렷하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다. 아, 난 기름이었구나. 기름이면 기름으로 살아야지. 이런 느낌. 울지 말고 얘기하라고 싶습니다. 아싸킹이라고 오고 있고요. 우리 대장님 패딩 그냥 가지세요. 네. 그리고 가면 별거 없어요. 술만 먹고 예. 남는 거 없어요. 자, 아무튼 베텐을 인연이라는 네. 상징으로 표현해주셨는데 이런 것도 다 인연 아닙니까? 저도 여러분을 한 분 한 분을 다 뵌 적은 없지만 마치 뵌 것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막대해 주셔서 참 감사하고 가끔 보면 우리 너무 심하게 성재형한테 막말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괜찮습니다. 예, 걱정 마시고요. 쿨하시네요. 예? 쿨하세요. 아니에요. 예. 따뜻한 스타일입니다. 네. 예. 자, 가볼까요? 네. 다음이 그 축발신데 원래 상세 씨 보고 읽으려고 했는데 차라리 아예 모르는 저희 얘기가 해도 될 것 같은데 읽고 그냥 어차피 중간에 웃기거나 실수해도 돼. 이건 어차피 네. 억지로 이름을 바꾼 거기 때문에 네. 듣고 와서 성희 씨가 이렇게 붙잡아주는 컨셉으로 가죠. 따뜻한 스타일입니다. 볼까요? 네.
네. 제목 봄이 오니 내 마음은 벌써 월드컵 지은이 유승호 PS 괄호 안에 있을 축구선수 이름을 찾아보세요 괄호 안에 있는? 아 네 이게 근데 읽어야 돼? 어차피 괄호란 말에 네. 이거를 표현 안 될 것 같고 시 속에 이거 좀 꽂혀주세요 시 속에 있는 축구선수 이름을 찾아보세요 네 다시 한번 갑니다 제목 봄이 오니 내 마음은 벌써 월드컵 지은이 유승우 시 속에 있는 축구선수 이름을 찾아보세요 아기 휘로 초장 찍고 산채스 비빔밥 쓱쓱 비벼 발냄새야 흐르는 시냇물 흘려보내 봄내음 맡아봐 눈에 좋은 비타민 들어있는 포크바로 빨간맛 딸기 찍어 많이 먹고 팽디가 나오는 몇 시 기다리기 지루해? 나니 너니 그러지 마 친구가 펠 아이니? 덴빌레? 만두치킨 많이 먹어 토했어 체흐? 나? 기운 빠져 자자 깎아먹고 싶어 에헤라 대해야 축구 관람 내일 말어? 모두 리치한 세상 꿈꾸며 다이어 리에 한 줄 남겨보고 싶어요 팽디 윙크스 팽디 따뜻한 이 봄 팽디 그리는 내 마음 알리 없기에 이 따뜻한 봄에 팽디 베디 크로스 하트 이게 뭐 제딩 저기 축바인 분들이 어떤 축바냐고 지금 아 정말 축바로서 부끄럽다고 막 하신 분들 있고 아 이걸 소의 입으로 읽게 했다고 아 차라리 배성재가 읽었어야 된다고 하신 분들 있는데 아 저도 축바로서 아 소의 씨의 낭낭한 목소리로 걸그룹 플러스 여배우인 소의 씨가 읽어주니까 굉장히 송구스럽네요. 네 이게 다 무슨 이야기죠? 이게 다 축구 선수 이름을 아 이런 식으로 만두 치킨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아, 죄송해요. 그 별명인데 만주 키치라고. 아~ 예. 아 크로아티아 선수고. 아 베텐 메시죠? 이렇게 이거를 아~ 썼어야 된다고. 아 네. 만두 치킨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네. 자, 쭉 설명해드리면 굳이 설명해드리면 아귀 회로 초장 찍고 이건 아구회로. 네. 산체스 비빔밥 이건 뭐 아시죠? 알죠 알죠. 예. 발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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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시네요. 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렌시아라고 많이 불리기도 했었었는데, 대단한 선수죠. 그리고, 네. 마타. 아, 마타 알죠? 네. 어, 다 아시네. 포크바로. 아, 모릅니다. 포그바. 포그바. 어. 아. 포그바. 그리고, 몇 시는? 메시. 네. 지루. 지라? 지루는 그냥 지루입니다. 아, 나니도 있고 그라지만은 아마 그리지만 아~ 펠아이니는 펠라이니 그리지만 알죠. 덴빌레 누굴까요? 덴빌레 덴빌레 덤빌레 덤벨레 토했어 토레스 아~ 정말 죄송하네요. 체흐는 네. 뭐예요? 체흐 페트르 체흐 골키퍼라고 그 아 머리에 뭘 쓰고 하는 골키퍼 있어요.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죄송하네요. 아, 베텐의 마지막을 보고 계십니다라고 하신 분 있고 아, 넘어가죠. 네. 모두 리치한 세상을 꿈꾸며 뭘까요? 모두 리치. 네. 알리도 있어요. 알리. 아 그러네요. 델리 알리. 네. 어, 창피해. 제가 창피할까요? 여러분 이 정도로 가면 안 됩니다. 네. 아, 축바시로 본의 아니게 마무리하면서 광고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렇게 끝내면 안 되는데 자 보는 내가 민망하다라고 하신 분 있어요 손발이 사라졌다고 너무 부끄러워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미안해 소혜야라고 바로 발표할 수 있나? 지금 골라주세요 아 오빠가 하나 오빠가 세 개 대상 하나를 대상 소혜가 골라. 어 소혜랑 소혜상도 소혜가 먼저 골라. 두 개. 네. 소혜가 소혜상 팽디상 두 개 대상 하나 골라.
금방초코는 뭐래? 네? 불장난이요. 응? 불장난. 누구 대상 줄래 일단? 저 그 새로. 평생 솔로? 네. 우유노. 네. 나머지 둘은? 나머지 둘은 행디상, 배디상, 대상, 그다음에 참가상이지? 다 참가상은 다 참가상 다. 소개 안 된 사람도? 아니 아니요. 오늘 소개되는 신은 다 될 거고. 1900명이 듣고 계시네. 다들 시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았네요. 어, 이거 펜 진짜 좋다. 김민재. 이것도 선물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봄. 봄의 꽃들을 보고 오면서 처음 배텐을 들어봄. 성재형이 중계만 하는 건 아니었구나. 검색해봄. 곱창집을 검색해봄. 라디오를 눌러봄. 일요일에는 푸듀 때 나의 한 표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뿌듯해봄. 감사합니다. 금요일엔 왁서고 방송이면 이번 주는 1077이 없구나 눈치채봄. 아깝네 이런 거. 주제가 봄이잖아요. 그 봄 뭐뭐 해봄 이게 너무 많아서 솔로 평생 솔로 살리느라고 못했던 거. 지은이가 김민재네. 축구 선수 이름이네. 축구. 네. 포에 어, 이거만. 자, 또 재밌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텐 2주년 특집 코너 문학의 밤 수상작들을 발표할 시간입니다. 먼저 입선 참가상인데요. 오늘 소개된 모든 분께 남성 속옷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아, 김민재님까지 꼭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소개를 제가 광고 나가는 동안 읽어봤는데 재밌는 시가 있어서. 자. 배디상부터 발표할 텐데 배디상은 제가 발표할게요. 네. 잠깐만. 뭐뭐야? 저는 이겁니다. 이게 대상? 네. 도의상. 그치. 다음에 이거지. 개강총회. 자, 그러면. 네. 배디상. 저는 아주 짧게 보내신 박기범님 봄이라고. 뭐 하세요? 나갈래요? 아, 그래요? 여기. 이 시적, 행간의 그 의미, 그 전환점, 너무 멋있었어요. 봄이라고 다르진 않더라. 드리고, 그 다음에, 네, 유승홍님 제가 드려야죠. 네. 아... 아귀회로, 산체스, 발렘시아, 포크바로. 이분은 어떻게 제가 저버릴 수 있겠습니까? 패디상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팽디상 발표해 주시죠. 네, 팽디상은, 먼저, 개강총회. 개강총회. 네. 개강총회 너무 재밌었어요. 문승현님.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개강총회가 팽디상 첫 번째입니다. 아, 배텐 지금 만나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명의 팽디상. 아, 이건 감동적인 시였는데요. 꽃샘추위. 부모님을 주제로 쓴 시입니다. 부모님을 꽃으로 상징하셨던 네. 휴트키 쓰신 분. 네. 네. 장윤호님께 팽디상. 팽디상은 이불 세트고요. 배디상은 핫팩 세트. 입선은 남성용 속옷 세트. 그리고 마지막 오늘의 장원 딱 한 분입니다. 누굴까요? 오늘의 대상은? 대상은? 제목 봄 지은이 오 윤호 새로드립 주인공입니다. 자, 배성재 평생 솔로 새로드립 보내신 분들이 파수분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기도 했고 팽디도 인정을 해서 좀 주고 싶지 않은데 배성재 평생 솔로로 한 분한테 저의 패딩을 드려야 되나요? 네. 배성재 유즈드 구스 패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와우. 아, 다 축하드리고 2주년에 이렇게 함께해 주신 김소혜 양에게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3주년, 4주년, 5주년까지도 물론 그때쯤이면 대여배우가 돼서 네. 가끔 1077만 나올게요. 이럴 수도 있지만 절대 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또 김소혜 씨의 성장 드라마에 또 일부를 같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거든요. 감사합니다. 계속 성장해 나가시면서 좋은 스케줄, 좋은 작품 많이 찍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 제가 지금 출장 갔다 와서 또 출장 선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곡 소개해 주시죠? 네. 잠깐만. 오늘 며칠이지? 3월 28일. 자, 3월 28일 수요일 배성재 텐 들어오셔서 고맙습니다. 끝곡 소개하겠습니다. 데이브 브레이크의 데이브 브레이크. 끝곡 소개하겠습니다. 데이 브레이크의 꽃길만 걷게 해줄게. 아, 데이브 브레이크의 저 인사하고 쓰일까요, 사실? 네. 시간이었구나. 네. 안녕하세요. 뭐. 인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 네, 안녕. 생방 봐주세요. 생방 봐주세요.